대구 경북 홀리클럽과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는 일터 선교회 부활이란 주제로 수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수요 기도회는 대구 기독의사회가 주관했습니다. 기독의사회 모든 멤버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같이 치료와 그리고 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 그리고 개인 전도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환자를 대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자 고 결성되어진 단체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들, 해외 선교 병원을 돕는 그런 동력자들로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네. 한편 일터 선교회 부활 수요 기도회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대구 BBB의 부대표 정성환 장로와 일터 선교사 공세봉 장로 등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열어볼 수 없는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독의 사회는 처음에는 통일교회에서 모이다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기독의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세미나를 가졌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힘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참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모님을 신명학교를 만드시고 제임스 아담스 목사님의 아들님 냄새를 하고 힘들어졌습니다. 세계 중에서 냄새와 냄새 사용에 한국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모아서 있는데 이것을